어제 토요일 날, 그 먼데, 저기, 아주 먼 데서까지 강연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어제 이제 회원님들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야, 우리 그 부자빠 주식학교, 부자빠의 강의가 종교 같은 것 같더라고. 주식은 오래 했으면서도, 주식을 한번 잡으면 떠나지 못하거든요. 20년 막 하신 분들 어제도 오셨는데 보니까 주식을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부자빠를 만나서 이제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시니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시게 되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이 주식 투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우울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럴 때는 일단 매매를 중단하고 책 읽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내가 주식이 두렵고 우울증에 있는데도 돈을 따겠다고 대들면 대들 때마다 어떡하죠? 귀싸대기를 때립니다. 귀싸대기를. 돈은 있는 대로 다 잃으면서 또 뭔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에요. 참 주식이긴 한데 근데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대들잖아요. 잃기 위해서 대드는 거예요. 제시리보가 그런 얘기, 나는 주식투자 250만 불에서 봤죠? 예. 나는 돈을 잃기 위해서 대드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시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남의 돈을 그냥 먹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어제 만나서 얘기를 몇 번 들어보니까, 야, 한국전력이 사람 잡더만에 한국전력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몰빵 쳐가지고 막 다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량주가 사람 잡는다. 그 격언이 그래서 쓰는 거예요. 한번 써봐요. 우량주가 사람 잡는다. 우량주가 몰빵 치면 안 돼요. 바닥에서 몰빵 쳐야 되는데 꼭 고점에서 몰빵을 치더라고. 그죠? 예. 근데 내가 연구해 봤더니 여러분이 몰빵을 칠 자리가 상투예요. 몰빵을 치고 싶은 자리가 상투라고요. 상투 치면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빵했을 때는 빨리 진단을 받아야 돼. 아빠 강의 막 강의 중에도 써야 돼. 내 막 몰빵 진정. 한전이면 한전 어떡하죠? 나 몰빵해요. 빨리 회계를 해야 돼. 근데 꼭대기에서는 회계를 안 한다고 새끼들이 보면은 꼭대기에서는 가만히 있어. 응? 그저 안 그 예, 가만히 있다고 꼭대기에서는 여기서 쳐놓고 여기서는 가만히 있고 몰빵 쳐도 이쯤 떨어져도 가만히 있어. 이제 이렇게는 여기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뭐 다른 거 막 가고 나만 지금 뒤에 쳐져 있으면 이제 여기서 열받는 거야. 이때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 때문에 막 이제 안달지랄한 거지. 그냥 아이고 여기 다 물렸는데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지랄하고.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잘 나눠놓으면 한쪽만 안 가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가요. 농심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심이 그죠? 농심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갈 때 농심에다 질른 애들도 많아요. 농심 또 질른 애들. 요거 질렀더니 뭐가 왔어요? 이 자리 밑에서 내가, 삼성전자 추천할 때 여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이렇게 갔고, 농심은 이렇게 내려왔고. 마찬가지, CJ도 마찬가지죠? 예. 그 자리에서, 여기가 삼성전자 바닥이에요. CJ 고점이고, 노래를 하나 해야죠. 미운 거 좀, 한국전력 미웠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아프면 갈 거요. 노래가. 노래를 해야 돼, 노래. 노래 하나 배우세요. 이 노래를 꼭 배워놔야 돼요. 지금 이쁜 종목. 이쁜 종목이 항상, CJ도 몰빵 많이 쳤습니다. 신용도 많이 걸었고요. 마케팅이 됐기 때문에 신용을 쓰는 거요. 비중을 어겼으면 무조건 여러분이 아차 하셔야 됩니다. 아빠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하세요? 오버하면 꼭 큰일 나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뭡니까? 철학이 없는 거죠. 어제 철학을 좀 얘기했더니 철학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철학이 없어. 철다구니가 없는 거예요. 철다구니. 응? 철학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 외국에서 블룸버그에서 보니까 전 세계에 삼성전자가, 삼성화재가 드글드글해. 네, 이런 거. 아, 정말. 아, 제가 이런 종목이 엄청 많아. 그러면 이런 종목이 바닥에서 탈피할 때, 이럴 때 사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예. 네. 응? 해외 주식 살 때 종목당 한 자금이 조금 돼야 돼. 너무 금액이 작을 때는 그냥 국내만 하세요. 해외 나갈 때는 금액이 조금 그래도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은 한 5천만 원 해외 나간다. 근데 해외가 좋은 점이 뭐냐면 좀 선택의 폭이 넓고 베트남의 주식은 어떤 거는요. 천주 단위로 거래되는 것들이 많아요. 백주, 천주. 그래서 어떤 종목은, 아, 대만의 종목도 보니까 천주씩 거래되는데, 천주를 살라고 하면은 기본 단위가 천주를 주문하지 않으면 못 사요. 묶였어요. 그게 1억 7천인가 합니다. 대만 주식이.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요, ETF 사시면 됩니다. 대만 ETF 사시면, 제가 삼성전자 매달 저축 못하는 분은 뭐 사라고 했어요? 2016년 연초에 추천한 거 있는데, 삼성전자 매달 100만원씩 저축이 안 되면 뭐 사라고 했어요? 개탑 30 사라고 했잖아. 그지? 보가 어떻게 됐나? 그러면 연초부터, 2010년 연초부터 여러분이 이것만 주식 샀어도, 이것만 계속 사모았어도 여러분은, 잔대가리 굴리는 것보다 나. 어? 이거보다 더 본 놈 별로 없어. 응? 어? 주식시장에서는 큰 부자가 되겠다. 왕창 보냐. 노력 없이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더 가난해져.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도에 맞는 수익을 먹으려고 그래야 돼. 주식시장은 그냥 대박을 얻어서 그냥 떼부자 만들어주는 데가 아니야. 응? 주식시장도 사회와 똑같아요. 내가 노력한 말씀 정도의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바쁠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자만이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가는 자만이 부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부자를 만든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야. 응? 동네 부자. 응? 내가 여러분을 동네 부자를 만들겠다는 거는 물론 동네 부자가 동네에 따라 달아. 강남 동네 부자하고 강북 동네 부자, 저 시골 동네 부자. 거기에 맞게 부자 되면 돼요. 그죠? 너무 그렇죠. 너무 무리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가진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만든 이 동네 부자의 철학은, 응? 다 인간은 그릇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그릇에 3배, 4배, 5배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서 진도가 나가라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너무 지금 지불도 1억도 없는 것들이 막 조를 번다고 써붙이고 막 그렇게 목 써붙이면 되나? 여러분 가슴이 비웃어요. 그러면서 실천이 안 돼요. 노력을 안 한다고. 아니, 난 저건 가질 수 없는 돈이야. 그러고 실천을 안 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10억이 없으면 10억을 목표로 잡고요. 5억이 없으면 5억을 목표로 잡고요. 그렇게 쓰시면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별로 나가시는 거지. 가슴이 허락하지 않는 너무 과대한 욕심을 내면 그건 그냥 뻥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 동네 부자를 잘 이해, 이게 그래도 내가 69년 살면서 얻은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식장에서 수없이 많은 놈들이 예, 떼부자가 되겠다고 떠들지만, 그렇게 마음을, 나쁜 마음을 처먹은 놈들이 내가 버는 꼴을 못 봤다. 버는 꼴을.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마음 먹은 놈은 부자가 되고, 곧단 마음을 처먹는 놈은 더 가난해지더라고. 그래서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지금 수없이 많은 참여자가 있지만, 가난한 놈이 더 많다는 거. 가난한 놈이 더 많어. 물어보라고 그냥, 주식한 사람들. 가난한 놈들이 또 말이 더 많어. 어디 가면 주식 얘기 계속 하는 놈들 다 가난한 놈들이야. 계속 주절주절이 주식 얘기하고, 뭐가 갈 것 같아, 뭐가 갈 것 같아, 그러고 막 주식 얘기 하는 놈들 있지. 그거 다 그 테마주 얘기하고 가난한 놈이니까, 그럴 때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등심, 돼지갈비 먹지 말고, 등심 같은 거 있잖아. 주물러. 그런 거는 1인분에 한 5만원 하잖아. 예. 아, 그러세요? 주식하세요? 그럼 부자 됐겠네. 등심이나 한번 먹지요. 뭐 이러면서, 예, 등심이나 한번 먹자고, 5만원짜리 그냥 등심 먹자고 그래봐. 점심 먹었다고 그럴 거라. 먹고 그냥 가버려. 그럼 되잖아. 내가 산다고 그러고 데리고 가서 그냥 먹고 그냥 화장실 간다고 가버리라고. 개새끼 꼴탕맥이게. 다시는 주식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면. 근데, 아, 근데 대학원 모임에 가잖아요. 대학원 모임에 가면은 계속 주식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막, 그것도 막, 지금 한참 꽃핀 동네 얘기 막 하고 막. 아, 하수해요. 예. 네. 지나보면 거기, 그 나라 폭삭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주식 얘기 하지 마세요. 주식은 입문하면 전부 거지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하면 전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번씩 다쳐봤거든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임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걸 보면 너무 쉬워 보여도요. 이 종목을 여러분 여기 놓으면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기회가 왔을 때 손이 나가요? 케이탑 30이 다시 이런 자리가 온다면 여러분 그때 그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라고요. 손이 나가는가. 개성공단 문제도 있었고 했었잖아. 그지? 그때. 2월 달에 막 개성공단 이거 때문에 막 그 폐쇄돼가지고, 에? 이거.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나보면 좋은 자리인데 그때 과연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보면 뭐죠? 시장이 악재가 쏟아지고 두려울 때가 기회고. 그런 악재가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힐렐레 하고 앉았잖아요. 조심해. 너무 힐렐레 할 때는 아니야. 뭐든 뭐야. 시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재가 소멸되니까 어때요? 시장이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막 발 동동 고르잖아요. 아씨, 4월달에 선거 전에만 샀으면 좋았는데, 아씨, 그러고 있잖아. 선거 전에는 불안했잖아, 막. 북풍이 불고, 막, 응? 탄핵 때도 막 불안했고, 뭐, 하면 뉴스만 아침마다 보고, 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결국 돈을 번다는 건 뭐죠? 시장이 불안할 때 내가 모험을 하는 거야. 투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남들이 버린 것을 사야 되는 거야. 착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 들어가서 이게 그거죠. 한국전력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예? 한국전력하고 똑같잖아. 여기 한국전력은 얼마나 이뻤냐 여기는 또. 그지? 예. 이뻤잖아 여기가. 아주 이뻤지. 어? 아주 이뻤는데 지금은 아주 미워졌잖아. 자, 이 보라고. 농심도 여기 얼마나 이뻤나. 그때 가만히 그 기분 여러분이 일기를 써놔야 되는 건 바로 여기서 이 기분을 일기를 써놔야 되는 거야.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CJ도 고점에서 일기를 써놔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돈 잃는 거 다 써야 돼, 여기다. 지금 여기 봐서 들어온 거지. 여기 있을 때는요, 다 질러. 여기서도 그랬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서도 질러가지고 깡통 난 사람 있더라고. 신용 걸어가지고.
여기 오면 깡통 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깡통 안 나게 짜는 거. 특정한 종목에 여러분이 너무 이뻐 보이고 신용하고 몰빵 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LG전자도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지? 예. 요새 또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럼 조정 조금 해줘야지, 뭐. 너무 서둘지 말아요, 여러분. 우선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짜는 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예. 떨어지는 칼날, 이 골짜구니를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혼자 안 된다고, 이런 거. 이게 혼자 되는 거예요? 예? 이 골짜구니를 사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